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영상을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중간고사 시험이 치러졌는데, 중간고사 첫날인 9월 27일 아침에 있었던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실행된 우주쇼에 대한 영상에 그 한겨레 신문 기사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라고 합니다. 학교 컴퓨터실에서 네분 선생님들과 함께 시청하며 녹화했던 내용인데 이것을 다시 이제 재편집해서 준비합니다. 자, 나사가 던진 다트, 소행성 명중, 인류 첫 지구 방어 실험 성공, 이런 제목으로, 광록빌 기자님이 쓴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출발한 다트 우주선, 1080만 킬로미터 거리 소행성의 충돌, 궤도 변경 통한 위험 회피 타진, 그랬습니다. 우주선을 충돌시켜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 인류 최초의 지구 방어 실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그랬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27일 오전 8시 14분 다트 쌍소행성 궤도 변경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우주 그 약자가 이제 DART 다트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주선을 지구에서 1080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지름 160mm 160m 축구장 1.5배 소행성 디모르포스에 충돌시켰다. 이번 시험은 나사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그랬습니다. 자, 나사에서 생중계 방송하는 것을 선생님이 영상으로 캡처했던 것인데요. 자, 같이 좀 보도록 하죠. 볼륨은 그때그때 조절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나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거를 다시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동시통역까지 할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요. 볼륨을 줄이고 한겨레 신문 기사 내용을 계속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트팀의 시스템 엔지니어인 엘레나 애덤스는 우주선이 소행성 중심에서 약 17m 떨어진 지점에 충돌했다고 밝혔다. 나사는 추후 지상 및 우주 망원경 관측을 통해 궤도가 실제로 변경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나사 관계자는 로이터에 우주선이 설계된 대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행성 충돌 시험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소행성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지구 방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그랬습니다. 우주선이 날아갈 때에는 음속 18배 속도로 돌진했다고 그러고요. 지난해 11월 지구를 출발한 다트 우주선 550kg이라고 합니다. 이날 충돌 4시간 전 디모르포스와 9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마지막으로 비행 경로를 조정한 뒤 자동 항법 시스템을 이용해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아갔다. 이어 충돌 2시간 30초 전엔 이온 엔진을 끄고 관성의 힘으로 소행성 디모르포스를 향해 돌진했다. 충돌 순간 속도는 초속 6.1km로 음속의 18배였다고 합니다. 다트에 탑재된 카메라는 충돌 3초 전까지 소행성을 촬영해 지구로 보냈다. 이어서 영상 소리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건너뛰듯이 스킵해서 시간이 길어서요.
스킵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much of their energy and their time into this and so much planning and rehearsing and you know it's a really big event for them to like you say just count down and watching at this point there's not much else they can do but watch and see the fruits of all their work. Yeah, I've gotten to know many members of this team over the past few months and 자, 큰 환영으로 you know, individuals on there right you need a good team to make sure we get to this point. 마치 가다니는 I can only imagine what they're feeling. I have to a little bit of relief, a little bit of can I let go? I have worked this one so long, and I can't really do anything that center가 보여주고 있어요. Yeah, but I think they're ready. I think they're at that point. You know, you're getting some shots of Elena Adams, the systems engineer, and you can see the excitement in her voice. She's so ready to show the success of this mission. This is awesome. 지금 좌측 상단에는 임팩트 충돌까지 5분 55초 남았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측 상단에는 나사 라이브라고 되어 있네요. 나사에서 라이브로 중계방송 중계방송 해주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nd we are very soon about to open up these airwaves in the mission operation center. We'll stay plugged in all the way through impact. 우측 하단에는 다트 카메라가 이렇게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The team is watching it just like you and me and the rest of us. All right, we've reached 5 minutes from impact. The final command opportunity to SmartNav has passed, and the team is simply watching that data streaming just like we are. Also remember, there is a 38-second lag for the data to travel to Earth, and also an additional 30-second lag for the data to travel to Earth. 화면을 계속 보여주면서 신문 기사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충돌 실험은 성공을 쉽게 자신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트 우주선 카메라에는 충돌 1시간 전까지 디모르포스가 잡히지 않기 때문이었다고 하고요. 두 수행성의 크기 차이가 크고 워낙 가까운 거리에 있어 디모르포스가 디디모스에 가려져 보이는 탓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화면상에서도 보면 두 개의 수행성이 보이죠. 뒤쪽에 있는 것이 디모르포스고요. 앞쪽에 있는 것이 디디모스인 것 같습니다. 에디쌤도 이거 처음에 볼 때 앞에 뭐 타겟트가 앞에 수행성 아닌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뒤쪽으로 가서 이렇게 부딪히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충돌 이후 상황은 7일 전 분리된 큐브셋 리차 큐브가 촬영 임무를 맡았다고 그러고요. 이탈리아 우주국이 제작한 무게 14kg의 리차 큐브 디모르포스에서 55km 떨어진 지점에서 충돌 3분 후부터 카메라를 작동했다고 합니다. 리차 큐브가 찍은 첫 사진은 충돌 후 24시간 안에 확인할 수 있다고 나사는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2분 40초 남았다는 거죠. 충돌 전까지. 자, 이 실험을 통해서 공전 주기 10분 단축을 기대했다고 그러고요. 첫 지구 방어 실험 대상이 된 디모르포스 소행성은 지름이 780m의 소행성 디디모스를 1.2km 거리에서 11시간 55분 주기로 공전하는 쌍소행성계의 작은 행성이라고 합니다. 나사는 이번 충돌 시험을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의 버스를 돌진시키는 것에 비유한다 그랬고요. 나사는 충돌 충격으로 디모르포스의 공전 궤도가 약간 안쪽으로 바뀌면서 공전 시간이 최대 10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나사의 예측에 따르면 다트가 소행성이 충돌할 때 100억 줄의 운동에너지가 발생한다고 그러고요. 그 결과 충돌 분화구가 만들어지면서 우주선 질량의 10에서 100배 해당되는 물질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예측대로라면 약 100톤의 암석물질이 산산이 흩어지면서 디모르포스의 10m 폭의 충돌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물질을 밀어내는 데 필요한 힘은 곧 반대 방향으로 소행성을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한다. 로켓 추진 원리와 비슷하다는 거죠. 소행성 충돌 실험이 성공한 것을 확인한 나사
직원들이 이제 환호하는 모습 이런 걸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잠시 후에. 2년 후에는 이제 다른 우주선을 보내서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소리를 정상 소리를 키워보겠습니다. This is remarkable stuff. Oh my goodness, look at that. Looks like control system settling down. Angular rates look really good. I think we're going to get the investigation teams and get pictures. Wow. No, no, come on, we can do better than that. Starting to see those individual boulders there. We can see shadows. Various rocks on the surface. Impact. It's amazing, guys. Oh my goodness, look at that. Unbelievable. Yeah. Looks to me like we're headed straight in. Oh my god. Oh wow. Yeah. Oh my goodness. Eight, yeah. 7, 6, wow. 5, 4, 3, 2, 1. One. Oh my gosh. Look at you. Oh wow. We're getting visual confirmation. Impact. We got it? Waiting. Waiting. And we have impact. Fantastic. Oh, fantastic. Oh. What? What a moment. Very few words can really capture this moment. This is beautiful to watch. Amazing. What a team. What a team and what an accomplishment. Team. 2년 후의 문제는 충격의 강도를 좌우하는 디모르 포스 표면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른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영상, 미리 준비됐던 영상을 좀 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리를 좀 줄이고요. 다트 관측팀을 이끌고 있는 크리스티나 토머스 노던 애리조나 대 교수는 사이언스에 우리는 수행성이 단단한 암석이라는 걸 전제로 우주에서 거대한 당국 게임을 하고 있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간단한 물리학 방정식으로 풀 수 있으나 실제로는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사는 앞으로 4개의 지상 천문대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다트의 궤도 변화를 관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디모르포스가 디디모스 앞을 지날 때의 빛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해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할 거라고 그러고요. 이번 실험은 나사 행성 방위 조정 사무소 주관 아래 존스 홈키스 응용물리 연구소가 맡아 진행했다고 합니다. 다트의 소행성 충돌 실험은 속편이 예고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유럽 우주국은 이번 실험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24년 10월 헤라라는 이름의 탐사선을 이곳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헤라는 2026년 말 이곳에 도착해 탑재한 고해상도 카메라와 두 대의 큐브셋으로 두 천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두 행성의 물질은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인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뒤에 배경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이번 실험을 위해서 준비됐던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방금 전 충돌 장면을 다시 이렇게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화 같은 내용들이 예, 현실이 된 겁니다.
We want to give a special thanks to all of our guests for participating in today's broadcast, and a big shout out to my co-host, Samson Rainey, for keeping us keyed into the action. Go Dart, and good night. Go Dart.